전도사님 말씀 읽어볼게. 창세기 24장 7절 말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얘들아, 오늘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들 이삭이 결혼할 사람을 찾는 날이래요. 와, 오늘 되게 멋진 이야기 본 것 같은데? 다 컸어요. 궁금하죠? 전도사님이 제목 읽을 테니까 너희들 전도사님이 더 큰 소리를 읽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시작!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주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골라라.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형아도 있고 누나도 있어요. 한 친구분 들어보세요. 너네 언니 오빠 동생 없어?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맞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족. 오, 맞았어요. 영어로 뭐야? 하준아. 패밀리. 맞았어요. 와,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알아요? 맨 처음에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딴딴따단 결혼해가지고 아빠를 낳았대. 근데 아빠랑 엄마랑도 딴딴따단 결혼을 해가지고 누나랑 남동생이랑 아가를 낳았어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나서 엄마 아빠가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거예요. 친구들 가족들이랑 집에서 같이 살아야지 행복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100살 때 드디어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어. 기억나요? 이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형님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주거라. 어떻게? 죽여서 불로 태워서 나에게 달라고 했잖아.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아니요, 싫어요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죽이지 않아도 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어 하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겠다고 이야기했어. 이제 그 아들 점점 자라가지고 쑥쑥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됐냐면 어른이 됐어요.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이제 너무 많이 늙은 거야. 근데 이건 누군 줄 알아? 이거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집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에요. 종. 이 종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느 날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엘리에셀, 나는 이제 많이 늙었어. 나는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서 떠나야 해. 그런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 아내를 빨리 만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아. 나 대신 너가 가서 옛날 우리가 살던 고향에 살고 있는 예쁘고 착한 아가씨를 가서 골라오도록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요, 가나안에서부터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아주 먼 곳으로 이 종을 보냈어요. 누구를 찾으러 간다고? 아들 이삭과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보낸 거예요. 종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명령을 듣고서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아주 좋은 사람을 골라올게요 하고서는 길을 떠났는데요. 어떻게 갔냐면 낙타를 10마리나 데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종이요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우물 안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물? 물 있잖아, 물. 너무 오랜 시간 걷고 낙타를 타고 가니까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종도 목이 마르고 이 낙타들도 너무 목이 말랐을 거야. 그런데 그 우물을 딱 보자마자 아브라함 할아버지 종이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제가 이삭에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어떤 여자에게 가서 저기 내가 그 물을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마시세요. 그리고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가 있다면 바로 그 여자가 이삭에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줬을 때 하나님이 아,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정말로 어떤 여자가 이 종 할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물을 기르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엘리에셀은 저 내가 그 물을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그 여자가 엄청 예쁜 여자였어. 성경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대, 그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마시세요. 마음껏 마시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근데 그때 낙타가 몇 마리라고 그랬어, 얘들아? 열 마리의 낙타가 물을 얼마큼 먹냐면 이만큼. 낙타는 여기 등에 뿔이 있잖아. 그 뿔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다녀. 자기가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마신 물을 뿔에다가 저장하고 다니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 그래서 오랫동안 왔더니 여기 낙타가 없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낙타한테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양동이를 우물에 넣어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낙타가 있는 곳에 가서 여물통에 물을 붓고 또 다시 와가지고 또 물을 떠가지고 또 여물통에 물을 붓고. 근데 열 마리나 있으니까 낙타가 물을 이만큼씩 먹는데 그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는데도 이 여자는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낙타들에게 물을 다 주었대요. 이 아름다운 여자의 이름이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름 너무 예쁘지? 리브가.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종이 이 여자를 보니까 우와, 저 여자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너무 예쁘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결혼할 사람은 분명히 저 여자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걸 거야 하고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사실 나는 가나안에서 온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결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이 이삭과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리브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결혼할 사람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만남을 준비하신 거예요. 만남을 준비하시는 분 누구야 하주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랑 만나요? 아침에 눈 뜨면 누구랑 만나? 엄마도 만나고 아빠도 만나요. 그리고 교회 오면 누구도 만나요?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다 만나죠? 맞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봐봐, 얼굴. 친구 얼굴 봐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브가를 이름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만나면 이름도 알게 되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만나면서 준비해 주셨어.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 아브라 할아버지의 종이 다시 먼 길을 갔어요. 먼 길을 가가지고 드디어 이삭에게 리브가를 소개시켜줬어요. 자 이사, 여기 이 여자가 바로 너와 결혼할 사람인데 내가 아주 멀리서 찾아왔어. 자 소개시켜줄게. 리브가라고 해.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 여자를 소개시켜줬더니 이삭 얼굴이 어떻게 된다 봐봐. 뿅 하고
눈에 하트가 뿅치고 이삭이 리무가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눈에 하트가 뿅뿅 생겼어요. 전도사님이 이거 봐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니까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아내로 맞이했고 아주아주 사랑이 좋다고 이삭이 리브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종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은 이삭은 사랑하는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휘남아, 누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어? 누가? 휘남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기 봐봐. 여기 어디야, 얘들아? 학교! 학교지. 유치부실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학교도 비슷한 것 같고, 유치원도 비슷해, 그쵸? 근데 여기 가면은 누가 있냐면, 사람들이 많아. 여기 가면 누가 있어? 선생님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겠지.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이 친구처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준이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디 가야 돼? 주은이랑? 유년부 가야 되지. 하나님 유년부 가면은 좋은 선생님들 좋은 형 누나들하고 같이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어 그치. 이제 우리 친구들도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도 가요. 그래 맞아요. 여기 봐봐. 이 친구가 기도했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하고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아주아주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보라 선생님도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그치? 지호 선생님도 결혼해야지, 준희 선생님 결혼해야지, 승찬이 선생님 결혼해야지. 아 승찬 선생님 그나마 다행이다 그치? 유진 선생님도 결혼해야지. 기도해야 돼 그쵸? 하나님이 만나고 준비해 주실 거예요 보라 선생님. 아멘. 지호 선생님. 아멘. 아멘.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분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친구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도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해볼까? 어? 하나님께 기도해볼까요? 좋아. 손 놓으러 오자. 두 손자 소리의 숫자 기도 기도했나요?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날까지 우리들에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